자, 오늘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하실 얘기는 쌀값 문제죠? 맞아요. 이야, 네, 이거 맞습니다. 참. 한국인의 주식 뭐예요? 이거 숨겨놨는데. 뭐 잠깐. 네, 오늘 좀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주셨는데 예. 이렇게 표 같은 것들 직품에서 살려드립니다. 예, 우리 비디오에 잘 띄워주시 바랍니다. 쌀값은 농민의 몫값인데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 확산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래픽을 가져오긴 했는데 네. 여러분 먼저 우리 공감부터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부터 먼저 하시죠. 뭐. 네, 물가 얘기 하면서 연달아서 네.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물가 다 오르고 있는 와중에 떨어지는 품목이 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쌀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곡관리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게 요즘 꽃게철인데 꽃게가 네. 풍년이어가지고 꽃게도 좀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네. 꽃게 좀 사드시고요. 아, 꽃게요? 아, 네. 예. 어쨌든 지금 쌀값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통계 네. 작성한 이래 최고치로 떨어졌어요. 아, 지금. 아, 그래요? 지금 20kg당 4만 725원. 네. 이게 5년 전 가격으로 거의 떨어진 건데 이게 개정안이 양곡관리법인데 양곡관리법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 법률 안을 보면은 이 법률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양곡이라고 하면 그냥 넘기기 쉬운데 양곡이 양식하는데 사용하는 곡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양식하는데 사용하는 곡식. 네, 우리 시민들 먹고 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곡식들을 관리하는 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이슈들을 살펴보실 때 이게 식량 주권 문제랑 겹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량 안보 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반쪽짜리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만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쌀 시장 격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은요. 쌀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수요량보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5%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요. 정부가 사들여버리는 거예요. 사서 너무 공급이 넘치는 것을 조금 줄여가지고서 쌀 가격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법률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요. 이러한 상황일 때 정부는 쌀을 매입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 확실하게 보호해주자. 보호해줄 거면은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요. 왜 반대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장 논리로만 접근을 합니다. 아, 거긴 원래 네. 프리드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접근할 때는 이름을 먼저 봐야 된다. 양곡이라는 뜻을 먼저 풀이해드렸던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주요 이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 차이가 있느냐. 네. 그걸 설명해 주신 거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것만 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했어요. 단순한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시장 격리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네. 농가들의 소득을 또 보존해 줘야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거니까 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법률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저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줄이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을 최저로 쓰고. 예. 그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하는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수확했을 때 시장가로 매입을 해줘서 소득 증대에도 효과를 주자. 예, 이중적 효과를 거두자라는 어떤 보관도 깔려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격리란 말이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쌀과 시장주의를 연관시키지 않고 맞습니다. 그죠? 정부가 국가가 관리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 격리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헷갈리실 네.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말씀 나오신 김에 공공비축이라는 제도는 따로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 어떤 수급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미리 쟁여주는. 그 공공비축은 따로 있는 거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건 시장 논리 바깥에서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안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 시장 격리 역대 현황표를 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데이터를 보면 좀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가 오늘 네. 제일 주요한 건데요.
제가 이따가도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실 때 일단 2005년에도 쌀격리를 했고 8년, 9년, 10년, 14년 쭉 하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시장격리를 했다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담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따가 그거는 다시 환기시켜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퐁당퐁당 또는 주르륵 해가지고 시장 격리를 했는데 그럼 그것이 실제로 쌀값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쌀값이 폭락하고 있을 때 올리는 효과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네요. 네를 따져보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7년에 격리를 했었던 게 가장 주요해요. 네. 네. 이때 37만 톤을 정부에서 격리를 했거든요. 이때가 산지에서 20kg 쌀값이 32,000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즘 20kg 주부님들 사실 때 아실 텐데 지금 시장 가격, 최종 소비자 가격이 5만 원에서 6만 원대 왔다 갔다. 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4만 원대도 나오는데 네. 이때가 쌀 산지 20kg 쌀값이 32,000원 정도면은요. 당시로 놓고 봐도요. 20년 전 가격으로 추락했었던 때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37만 톤을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격리를 했고요. 그럼 그때 결과가 어땠느냐? 이때는 조치를 한 후에 바로 13에서 18%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치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좀 더 우리 구분기 소장님의 설명을 드리니까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쌀 관련 예산을 좀 살펴볼까요? 쌀 관련 예산이 그동안에 어찌 좀 됐는지. 예산을 딱히 가져오진 않았고요. 지금. 네, 여기. 네. 예산을 지금 가졌고요. 지금 예산을 제가 표를 가져왔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공공비축이 따로 한쪽에 있고 시장 격리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를 이 설명을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혼돈돼가지고 혼돈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르다 이거죠. 공공비축과 네. 시장 격리는 다르다. 네. 그리고 시장 격리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에서 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매년 결국 초과 생산분을 우리 정부가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45만 톤 시장 격리하는데 1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추산을 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추가로 1조 원 정도씩 매년 들어간다. 이거는 돈 먹는 하마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 금액을 보시고요. 제가 이제 반론을 펼쳐볼게요. 네. 아까 표를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거의 매년 꾸준하게 시장 격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표가. 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서요. 안 쓰는 1조 원이 떡 하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시장 격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농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은 정부가 어떤 정부냐,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정부라고 한다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농민들이 힘들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격리를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매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농업을 터부시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농민들 굶어 죽으라고 그대로 냅둘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 일단 갈아엎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딱 시장 격리가 방침을 정해지면 네. 할 수 있다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로 바뀌면은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정말 시사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쌀이 풍년을 맞아버린 거죠. 네, 이번에 쌀이 풍년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늘었어요. 그러면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꾸준하게 계속 격리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윤석열 정부한테 그런 기대가 농민분들한테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쟁을 하셨냐면요. 밭 갈아엎기 투쟁을 하셨어요. 글쎄 말이야. 트랙터로 그냥 그 논을 갈아엎으셨거든요. 충청도 지역 전국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했다는 게 방침으로 정책 추진됐는데 네. 윤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불안해진 거구나. 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현장 중심형의 캐릭터잖아요. 그거를 제1야당의 당대표가 의제로 끌어와서 정치 의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해서 문제 끌어가고 현장 방문하면서 정부가 안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농민들이랑 야당이 투쟁을 같이 하니까 결국은 45만 톤 시장 격리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예. 갈아엎으니까. 네, 갈아엎으니까요. 갈아엎기만 했었어도.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소장님 말씀이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해왔던 건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으니까. 그때 가서 한다. 막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조금 바꾸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워터파크에서 막 수영장에서 관리하는 안전요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안전요원 규정 중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구해야 한다. 어차피 구할 거긴 하겠지만 구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못 박아놓는 게 맞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사실상 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가 농민들이 완전히 갈아엎고 난리가 나니까 이걸 할 수도 있다 해서 그래 해줄게 뭐 그런 거구나 이게. 네, 이게 지금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뉴스를 접하실 때는요 시장주의적으로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시장 경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쌀 수급 시장이 파괴됩니까? 시장 격리를 하게 되면 쌀 수급 시장이 파괴되냐고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보호하는 그게 거죠. 그게 핵심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는 거죠. 시장 주자들은 시장이 파괴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면은. 어? 이거는 그런 거죠. 아, 여러분 참 교수님께서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던져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맥을 짚는 거를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장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니까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유시장주의,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시장을 만드는 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부랑 정치가 정해주는 것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부랑 정치가 정해주는 것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팔면 또 불법이고 어떤 물건을 또 파는 건 합법이 되기 때문에요. 정치와 정부가 없으면요 시장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파괴된다, 시장에 맡겨둬라, 이건 성립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애초에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 네. 웃기는 논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시장 자체를 만든 것 자체가 정부입니다. 네. 네. 자, 우리가 핵심 자치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농촌의 상황.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좀 얘기를 좀 풀까요? 네, 이게 높은 사망률, 농촌 인구 유출,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다. 재배 면적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이게 네. 고차방 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로만 갖고 오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식량 주권 문제다. 식량 주권 문제일 뿐더러 네. 시장 논리 그 자체로만 짜져도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걸 안 된다라는 것도 모순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고차방 정식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초두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네. 이게 결국은 식량 주권 문제. 근데 식량 안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쌀을 재배하는 면적들이 꾸준하게 줄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쌀을 재배하는 양도 꾸준하게 들고 네.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농촌이 고령화되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요. 쌀을 재배하는 면적과 양이 주는 속도보다요. 더 빨리 줄어드는 게 뭐냐면은 쌀을 소비하는 속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 다 이제 빵 먹고 막 다른 대체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으면은요 쌀을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만큼 쌀을 재배하고 그리고 쌀을 만드는 속도가 같이 똑같이 줄어들면은요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분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게 불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고령화된 것도 맞아요. 근데 그만큼 자동화가 됐어요. 자동화가 돼가지고 줄어드는 속도가 좀 줄은 거예요. 따라서 이건 어떤 문제랑 같이 움직여야 되냐면요. 네네네.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우리들 소비 습관에 맞춰가지고서 품목을 전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제가 식량 주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쌀 자족률은 이미 100%를 뭐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밀가루를 요즘 더 많이 먹잖아요. 근데 밀가루 자족률은 1%도 안 돼요. 아휴, 다 수입이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니까 밀가루 가격 올리고 과자, 빵, 라면 가격 줄줄이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 안 보인 동시에 우리들 물가 문제랑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외부의 타격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드러난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양곡,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으로 삼는 곡식을 관리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을 밀로 전환을 해주게 하는 인센티브도 필요해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 중에는 그 내용도 들어있어요. 논에서 쌀을 재배하는 곳에서 밀 등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지원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은 좀 복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답답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이제 하여튼 이게 그런데요. 하여튼 현실은. 네, 현실은. 네.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비도. 네, 맞습니다. 가중되고. 생산비 말씀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신 게 네네네. 지금 현재 지금 쌀 농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네. 비료값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중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고차방정식인 게요.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쌀이 초과 생산되는 것을 밀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농가 쪽으로 가져올 필요도 있어요. 농가들 소득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 농가들이 계속 쌀이라든지 밀가루를 생산해서 우리들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중 공개요. 비료값도 올랐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그리고 비료값, 농약값까지 올라가지고서요. 예. 농가들이 원가는 상승했는데 벼를 재배해서 쌀을 만드는 쌀값은 폭락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고차방정식인 게 민주당에서 이번에 발의한 법률 내용 중에는요. 시장 평균 최근 3년 평균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쌀 가격 자체를 보존해주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게 가장 문제 아니에요? 결국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달라집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정부가 지금 정부 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은 정부가 가진 신뢰 자산인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제 5월에 들어섰는데 아직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신뢰 자산을 다 탕진을 해버렸으니까 오죽했으면 농민분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서 밭에 갈아엎는 어떤 투쟁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서울의 소리 그리고 이용하의 생활정치 와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윤석열 정부한테는요 이런 식량 안보 그리고 개념이 없죠. 네, 개념이 없습니다. 전혀 개념이 없어요. 이게 대선 당시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관련해가지고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공약을 발표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범주형으로 굉장히 많이 잘랐거든요. 만약 청년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막 나눴었는데 그 중에 농촌 기본소득이 있었다. 농민 기본소득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식량 문제는 시장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고 안보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 따라서 농민들을 공무원처럼 대우해줘야 된다. 농사만 짓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농민들 농사만 짓는 것만으로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라면서 논리를 가져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는 윤석열 후보의 논리는 없었어요. 아예 이 철학적 측면도 여러분들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몽 기자님 말씀드리니까 식량 안보 문제, 네. 또 식량 위기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건데 맞습니다. 우린 대책과 대응이 없네요. 보니까 철학도 없고 근데 이게 물가 대책이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지금과 이게 쌀 문제를 밀가루 문제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생각해보면 너무 와닿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네. 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배춧값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김장철이 아니죠? 좀 있습니다. 네, 생육기간이 조금 이번에 좀 늦춰져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도 네. 없고 아예. 네. 좀 그런 문제라는 거. 근데 양곡관리법이잖아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지금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상임위에서는 처리하려고 했는데 또 네. 무슨 안건 조정 그걸 걸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회가 덩어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도 학급에서도 뭐 이런 것들 나누잖아요. 미화부 나누고 그다음에 선도부 나누고 뭐 청소부 나누고 이런 것처럼 국회도 구분해 가지고서 세분돼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 그 중에서 이제 양곡관리법을 다루는 이제 상임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세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논의를 하는 중에 논의는 깊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논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관련된 이 논의는 조금 더 우리가 90일 동안 더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새로 꾸린 이제 모둠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새로 더 깊게 논의를 하자라고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서 국민의힘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더 논의해보자라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출석을 안 하네요. 새로운 모둠을 만들어서 깊게 토의를 하자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요.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꾸로 막 거꾸로 완전히. 네. 첫 번째, 농민들은 지금 시급해요. 네, 불안해요. 두 번째, 깊게 논의하자면서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는 고차방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회의를 하자 라고 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국민의힘이 예. 그 얘기를 해가지고서. 근데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 회의에.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보통 발목잡기는요 야당이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네 내가 지금. 네. 아니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예.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민생 예. 이슈를 가지고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행정을 예. 운영해야 됩니다라고 네. 주장하는 측은 여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야당이 민생 이슈를 갖고 와서 이슈 파이팅을 농민들이랑 같이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일 좀 하자고 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냥. 네. 아유, 토요일날 나가야지 뭐. 토요일날 광화문이나 나가야지 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여. 아유, 네. 진짜. 20일 날은 나오십시오. 아, 저 이번에 나갔다 왔는데 시민분들 대단했고요. 저 감동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아 이제 오는 토요일이죠? 예. 예. 농민들도 올라오시지 않을까 보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요일마다 나와주셔갖고 핵심을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우리 저 예술이 톡도 나가시는 것 같은데 박예술. 아 네.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 소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동영 전 장관 봤는데 어절한 것 같아요. 아주 파워도 있고요. 에너지틱하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또 구봉기의 생활경제, 이 농촌의 현실과 양곡관리법에 대한 문제점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답답하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면서 우리나라는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시켰지 저 위정자들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잘 지켜서 잘 가꾸고 우리 아들, 딸과 후손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잘 가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또 중요한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 제가 좀 소박하게 해봅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8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내용과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